예, 오늘 강연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갈지 또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하면 안 돼. 사실 모호한 정의입니다. 빅데이터란 말이 일종의 버즈워드 같은 형태로 해서 마케팅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거지 뭐 정확한 정의가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빅이니까 사이즈에 관련된 생각이 많잖아요. 빅데이터 강의도 많았지만 실제로 사이즈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약 8제타바이트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테라바이트, 우리 보통 요즘 하드디스크가 2테라 뭐 이러죠. 테라바이트의 1000배가 페타고 그거의 1000배가 엑사고 그거의 1000배가 제타인데 한 인류가 한 8제타바이트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12년에 한 2.5제타바이트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120분짜리, 2시간짜리 HD 영화를 한 사람이 자지도 먹지도 않고 영화를 보면은 그게 약 6,500만 년 동안에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자체를 인간이 이해를 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는 게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 외에 보통 얘기하는 게 velocity, 속도하고 variety,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특히 비전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초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있고 그 데이터들에 해당이 되는 게 특히 비전형성,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소셜미디어하고 결합이 되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재생산이 되고 재배포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뭐 3V니 4V니라고 해서 얘기해서 빅데이터라고 정의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데이터,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고 비전형성도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냐. 그거를 제가 정의해본 한마디로 그 이제 빅데이터의 현실 또는 빅데이터의 사실이라서 FACT라고 제가 팩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면 할수록 이 데이터가 프래그먼트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조각 나가지고서 막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 14세기, 15세기 경에 또는 뭐 17세기까지도만 하더라도 정약용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 세계 지식의 절반 이상을 이해할 만큼의 굉장히 대단한 분들도 있었고 그만큼 전 세계 지식이라는 게 폭넓고 깊이가 있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지식의 1%를 온전히 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지식이라는 게 파편화가 돼 있고 데이터라는 것도 굉장히 조각나서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빅데이터나 또는 뒤쪽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것에 큰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큰 환경의 변화는 데이터 시대의 환경 조성한 건 기술 혁신이죠. 혁신의 핵심이라는 것은 소중했던 것, 다시 희소했던 것을 낭비하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컴퓨팅 파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단위 CPU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거든요.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10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지난 30년 동안에 100만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CPU 하나에.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하드디스크 코스트예요. 그 1GB당의 코스트는요. 보시는 것처럼 1억 분의 1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로그 스케일이에요. 매 5년마다 10배씩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증가되거나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요. 30년 전에 1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저장 용량을 한다고 하면 이 방에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GB라는 거 그 USB 메모리 줘도 아무도 안 쓰죠. 한 32기가는 돼야지 이제 쓸만한 거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그림 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이게 나사가 인간을 달나라에 보낼 때 썼었던 슈퍼컴퓨터들입니다. 슈퍼컴퓨터 7이에요. 그 당시에요. 아폴로 뭐 11호니 뭐 13호니 이런 것들이요. 이거 전체에 있는 메모리와 이 전체에 있는 프로세스 파워보다요. 지금 현재 휴대폰 하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양과 프로세스 파워가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생산이 되는 휴대폰 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 아마 1년에 몇억 대를 낼 텐데 아직 달나라에 못 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컴퓨팅 파워라는 게 낭비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데이터 시대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초창기에 가장 유명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리눅스 같은 게 되겠죠. 15년 전에 있었더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최근 5년 동안에는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퀄리티하고 퍼포먼스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 주는 소프트웨어 퀄리티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 10명, 20명의 개발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컨트리뷰션을 통해 가지고서는 검증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료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쥐게 없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 데이터 시대로 확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오픈 데이터입니다. 이건 정부 3.0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거죠. 데이터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게 링킹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LOD라고 W3C,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을 사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냥 데이터를 내가 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을 하는데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을 하게 되고요. 연결된 데이터는 의미모호성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데이터에 지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개방이 되면서 연결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고 이건 이제 누가 이끌고 있냐면 팀 버너스 리라고 해서 뭐 한국에 제가 초청해서도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의 웹을 만든 사람이 HTML하고 HTTP라는 웹 자체를 발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창을 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꿈꾸는 웹은 뭐냐면 지금처럼 웹페이지를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웹이라는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개방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양이 폭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정부였습니다. 2010년, 11년도에요. 그 오바마가 정부가 그동안 모았던 데이터를 전체를 다 개방을 해라. 그리고 개방한 걸 통해서 정부 투명성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하기 위한 코스트를 낮추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2년 전에는 머신 리더블하게 개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기계가 그 개방된 데이터를 다 읽고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러한 철학은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돼서 영국으로 가고 유럽 전체로 퍼지고 현재 저도 이제 정부 3.0 위원인데요. 정부 3.0에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걸 밑을 깔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 신드롬이라는 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회사가 다 만들어졌죠. IT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빅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뭐 IBM, SAP, 오라클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정말 돈을 벌고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기술로서 상용화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될 텐데요. 여간에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구글에서 누군가가 빅데이터로 검색을 한 거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그 보시면 2012년 초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빅데이터가. 그러다가 2015년도 올 초에 세츄레이션이 됐어요. 포화가 돼서 빅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이프사이클이라고 아마 가트너에서 나온 거 많이 보시지 않아요? 특히 키스텝에서 하이프사이클의 정점을 찍고 이제 하이프가 꼬꾸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의 많은 기술들이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서 생산성의 고원이라고 얘기하는 상용화까지 가기 시작을 이제 한 건데 이게 언제 수준에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 커브하고 동일하게 쫓아가는 게 뭐냐면 딥러닝이에요. 이 딥러닝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면 약 1년 정도의 레그 타임을 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보다도 딥러닝에 해당이 되는 관심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로스가 된 게 올해 1월달, 2월달부터예요. 근데 이 레그 타임에 해당이 되는 게 빅데이터가 지금 인공지능, 특히 그 중에서 한 분야인 딥러닝을 푸시를 하고 있는 건데 푸시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건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지식 표현에 해당이 되는 것도 1960년대도 70년도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시간을 지나서 최근 2년 후가 정도가 돼서야나 그게 이제 상용 단계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론이라는 건 이미 30년 전에 대부분이 정립이 됐는데 왜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FICT, 다시 해서 뭔가 지능적이거나 데이터 기반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게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단히 큰 이제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최근 3년 동안에 무료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LG나 KT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본다면요. 약 3년 동안에 저희가 컴퓨터 10대를 사용을 해서 할 거를 1분 동안에 1000대를 빌려서 할 수 있어요. 코스트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싸기도 하고요. 그럼 옛날에는 3년에 걸려서 연구하던 것을 1분 만에 컴퓨터 1000대나 2000대를 한꺼번에 돌려가지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 진보가 일어나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료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 앨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 앨고리즘들의 상당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70년대, 뭐 늦게 나온 것도 90년대 초에 대부분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는요, 인공지능 이런 앨고리즘을 실험을 하기에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에 1억 분의 1로 가격이 낮아졌거나 또는 100만 배 이상 컴퓨팅 파워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1분당 예를 들자면은 1억 원을 내야 되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잠깐 돌려보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수준의 컴퓨팅 파워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인공지능 이론을 실험을 해보려면은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한 거죠. 요리하려면 요리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런 재료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 실험용 재료를 만들었어요. 연구실에서. 근데 그런 재료를 만들기가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빅데이터가 넘쳐나는 거죠. 웹에서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무료에 가깝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라는 게 결합이 되는 게 최근 3, 4년 동안에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하기가 힘들었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을 결론적으로는 무료에 가깝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픈소스가 공짜로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도 넘쳐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돈 한 10만 원만 낸다고 치면요. 하루에 컴퓨터 한 100대 정도를 하루 동안 돌릴 수가 있어요. 10만 원 갖고. 이런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2년 동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로 해서 오히려 빅데이터 시장보다 인공지능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커플드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지능형 로봇이나 웨어러블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 비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무인자동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또는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독일에서 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인더스트리 4.0을 보면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응용시장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미래에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뭔가가 올 거라고 보는데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라든지 애플 시리, 아마존에서도 에코라는 걸 꽤 많이 팔았고요. 구글 나우, 또 MIT의 지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보면은 삼성에서도 투자를 하고 LG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조그만 MIT에서 스핀오프가 된 조그만 회사거든요. 스타트업인데요. 도코모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지난 한 2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위에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로서 다시 얘기해서 지능에 대한 인간의 지능을 증강을 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서비스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을 하면서 지적인 코스트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고 지적인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관심이 이제 증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IBM 왓슨 컴퓨터 같은 경우가 몇 년도에 됐냐? 2010년도에 이 제퍼디쇼에 나가서 사람을 이겼습니다. 2011년도, 12년도부터는 이제 그 상용화를 가고 있고요.
구글 브레인 X 프로젝트라든지 뭐 아 조금 이따 말씀드릴 SRI 인터내셔널의 케일로 프로젝트라든지 DARPA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뇌를 시뮬레이션하거나 뉴로모픽 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전 세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요 영화부터 떠올라요. 최근에 있었던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죠. 박스 안에 기계를 집어넣고 기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기계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면 이거는 완벽한 인공지능이다.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는 좀 달라요. 사람이 그 기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또 다르게 보면 저 기계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되는가? 뭐 이런 좀 더 형이상학적인 얘기까지 가게 됩니다. 또 거의 6, 7년 전에 나왔던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를 포함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들의 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멸망으로 가고 있고 상당히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각 데이터의 개체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구조의 데이터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지금 학습이니 뭐니 하는 거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 표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공지능 엔진 중에 하나가 Siri예요. Siri한테 나 피곤해 그럼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피곤해 그럼 운전 중에 아니시길 바랄 뿐입니다. 나 피곤해 그럼 제 말 똑바로 들으세요 주인님. 당장 이 아이폰 내려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삼성에 있는 그 삼성 휴대폰 S5S에 주면 피곤해 저는 괜찮습니다. 피곤해 저는 괜찮습니다. 피곤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둘 차에 뭐가 있느냐? 추론이라는 거를 하고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학습 얘기가 또 재미난 주제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국 영화입니다.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요. 그래서 4년 전 영화인데 아주 재밌어요. 미래, 멀지 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인데 어떤 한 회사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가정에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닦고 그러는 로봇이에요. 근데 이 로봇을 사찰에서 샀습니다. 절에서. 근데 이 절이 맨날 청소하고 뭐 이러다가 불경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이 로봇이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득도를 해가지고서는 선문답을 하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 있는 주지스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생부처로 모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영화에 한번 보시죠. 근데 이 로봇을 만든 회사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이거는 버그다 라고 해서 이 로봇을 죽여버려요. 물론 죽이기 전에 바로 그 코어에 있는 지식을 빼서 네트워크에다가 그 개발자가 풀어놓게 됩니다. 그 네트워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하여튼 뭔가를 갖다 놨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는 그냥 청소밖에 못하는 애인데 끊임없이 얘가 학습을 해서 득도를 하는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 해당돼. 학습은 주어진 상황이 되풀이 되는 행동의 경험. 이 행동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행동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행동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넓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그 학습을 하기 위한 뭔가의 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인텔리전스나 인간이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늘어나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죽었고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껏 100년이 지나면은 이 저 뇌라는 건 그냥 휘발이 되는 거죠. 썩어 옹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천천히 늘어나는데 사실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는 게 싱귤래리티라는 걸 넘어설 수가 있을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갖고 몇몇 학자분들은 그게 20년, 30년 안에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퍼포먼스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프로덕티비티의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휴먼 프로덕티비티나 휴먼 퍼포먼스나 휴먼 인텔리전스를 기계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7, 80년 안에 강인공지능이 나오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죠. 또 국내 저명한 학자분 중에는 3, 40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믿는 분도 계십니다. 연결된 웹, 연결된 인터넷, 연결된 사람들, 연결된 언어들, 연결된 데이터들, 그리고 사람이 뇌도 연결된 구조죠. 뉴런하고 시냅스가. 근데 놀랍게도 시냅스라는 연결구조 또는 잘 알고 계신 축색돌기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뉴런 그 자체보다 약 1000배가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뇌 과학자도 계십니다만은 저장 구조나 연상 구조 자체보다는 그들이 연결된 구조가 1000배가 더 진화가 된 거든 신이 만든 거든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연결된 구조로 변하는 과정에 인공지능이 있고 빅데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이퍼 커넥티드 날리지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던 세상 그런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고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는 일종의 초연결 지능 시대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은 단지 연산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 아니라 감정에 해당이 되는 좌뇌 우뇌나 또 전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이 기계가 흉내내기는 대단히 당분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감과 통찰력에 해당이 되는 것과 반복적인 것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됨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미래 사회 경쟁력에 돼 있고 거기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미 40년 전에 3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컴퓨터는 놀랍고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다. 사람은 놀랍게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대단히 똑똑하다. 이 두 눈을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AI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그 내비게이션, 차에서 내비게이션 켜놓고 목적지에 갈 때 내비게이션에 제가 협력하는 모델과 비슷하게 지적 능력의 일부 부분이라도 기계가 사람이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피터 드러커 교수 얘기처럼 이미 그게 일부가 시작이 됐다.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하는 걸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